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출연자로 모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네, 사업하고 있었는데 DM으로 방송 출연할 생각 없냐고, 간단하게 소통하는 방송이라고. 자기가 무슨 방송을 하는데 게스트를 모집하고 있다. 가볍게 소통만 해주면 되고 뭐 가요 같은 것도 없고 한 시간에 10만원인가 15만원인가 주고 뭐 팔로우 협찬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청자와 대화하며 진행하는 소통방송의 출연 제안. 게다가 시급도 높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BJ였습니다. 내 방송을 본 사람들은 어떤 화려한 뭐 여자의 캐피시지만 춤을 춰라 이런 걸 보려고 보는 애들이 아니고 일반이야 술 먹고 떠들고 놀고 이런 거 보고 싶어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무슨 조동을 했어 내가 너를 무슨 죽이 겠니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는 방송 시작 전까지는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촬영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방송 전까지 내가 본 사람 연락을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때부터 정말 노예인 거죠. 그럼 수족처럼 그랬으면 노예가 되는 거죠. 키워야죠.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야 당장 내 안위가 보장이 되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고 새로운 사람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일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일상 이야기를 하며 시청자와 소통한다는 방송에 게스트로 부른다는 SNS 메시지는 사실 손쉽게 젊은 여성을 유인하는 미끼였습니다. 여성이 도착한 곳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 즉 BJ의 스튜디오입니다. 사실상 BJ의 집이나 다름없는 곳이죠. 낯선 남자와 단 둘이 있는 이 공간에서 여성들에겐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20대 평범한 직장인인 수연 씨. 그녀가 한 남자 BJ의 초대에 응한 것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무슨 방송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건전한 방송이고 술 먹다 하면서 일상 얘기하는 그런 거다. 누차 야한 방송이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아니라고 했었어요. 수연 씨는 BJ 한 씨의 SNS를 찾아봤지만 수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방송 출연을 위해 그를 만난 수연 씨는 방송 내용에 이상한 요구는 없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상한 거 알지 지금? 이상한 게 뭘까? 예를 들어. 옷 벗으라는 옷 벗으라는 그런 거 알지 지금? 옷 벗고 나 홍보하고 싶어? 예? 우리 막 미션 거에 갈까요? 나는 애당초 미션을 받지 않아. BJ 한 씨가 자신의 스튜디오라며 데리고 간 곳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막상 방송이 시작되자 사전에 약속한 내용과는 다르게 방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거의 그냥 안 쉬고 계속 먹이고 취해서 빨개져 있는데도 그냥 계속 먹이고 이러다가 그냥 게임한다 그랬는데 스킨십의 순위를 높여서 하는 게임이었어요. 그 처음에 손잡았나? 그런 것도 시작해서 이제 거의 애무 수준으로 제 립스틱 다 지워질 정도로 키스하고 건전한 방송이라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방송은 시청자가 돈을 내면 술을 먹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얘네가 하트를 썼으니까 너가 보여줄 걸 보여줘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강제로 막 게임 핑계로 막 지난 스킨십 하고. 그날 방송은 한 인터넷 성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습니다. 흔히 벗방이라고 부르는 수위 높은 노출 방송들로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한 플랫폼입니다.
특히 일반인을 등장시켜 성적 행위를 하는 이른바 게스트 방송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방송판에서는 물고 빤다라고 하는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물빨이라고 그러거든요. 걔네들은 여자를 이용함으로써 본인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시청자들한테. 일반인이니까. 뉴페이스니까. 어디 가서 안 벗어봤으니까. 매일매일 남자 방송에 새로운 여자가 나타난다? 이거는 이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게스트 방송은 수위 높은 게임 위주의 이른바 일반방으로 시작하다가 팬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팬방이 넘어가야 이거보다 센 걸 할 수 있고요. 일반방에서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거기도 토탈 300개입니다. 300개. 내가 빨리 팬방 넘어가자 합니다. 일반방 시청자 가운데 BJ가 요구하는 만큼 돈을 내면 볼 수 있는 은밀한 방송, 팬방. 예성군. 예성군 다 바뀌고 싶어요, 지금? 이제 예성군은 이제 내 노예가 되는 거야, 팬방에서, 알았어? 기본적으로 상의를 다 벗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 상행위를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방에 아무도 없지? 낯선 공간이지? 모텔 같잖아요, 사실. 유사 성행위는 물론 성기 노출 등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된 장면이 팬방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옥의 물을 하니. 가학적인 방송으로 유명한 BJ 오씨. 그는 술 취한 출연자에게 침을 뱉거나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얘들아, 이게 방송이야. 잘 봤지? 게스트 방송은 바로 이런 거야. 주작 없이 진짜 리얼로 하는 게 이게 방송이다. 이런 게스트 방송을 단순한 성인 방송으로 볼 수 있을까? 일단 기망을 통해 가지고 개인 정보를 확보한 뒤 그런 다음 그걸 빌미로 점점 더 심각한 영상들을 찍게 만들고 영상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음란성이고 그 음란성을 사고파는 암시장이 존재하고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금전을 투자해서 지금 이 시장이 굴러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N번방이나 지금 이 법방이나 다를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특히 피해자들은 팬방의 존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또 한 대 없이 어디서 스카프를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의자 뒤로. 묶여있을 때 카메라 가져와서 가슴, 그리고 치마 들쳐가지고 제 속옷도 보여주고 저 때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맞을까 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을 확인한 변호사는 성범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것은 강제추행입니다.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손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적이고요. 더 나아가 뭐라 얘기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옷이 벗겨지고 바로 추행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강제추행의 정황이 있다. 사전에 협의된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은 동의가 없는 촬영에 해당해요. 카메라 이용 촬영체가 성립하는 부분이죠. 또 다른 피해 여성 역시 게스트 방송의 실체를 모른 채 출연했다고 합니다. 제가 뭔지 몰라서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뜬금없이 신생 방송국에 그랬거든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은 접근한 거예요. 아예 의심조차 못할 것 같은 사람들. 그날의 기억은 한순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찍기 싫다고 이러니까 너가 그걸 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뭐 신소리라도 내달라 막 이러면서 약간 좀 강압적으로 좀 그래서 이미 점점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래서 알았죠. 아 내가 당했구나. 그녀를 게스트로 초대한 사람도 BJ 한 씨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그의 스튜디오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빌라촌에 있었고 그 들어가는 차량용 입구가 좁아서 주차할 때 좀 오래 걸렸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4층까지였던 것 같아요.
빌라가 모여있는 한 주택가에서 그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차에서 내린 사람, BJ 한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과 함께였습니다. 잠시 후 그의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그날도 게스트를 초대하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십니까? 누구세요? 네, 저 MBC에서 왔습니다. MBC에서 왜요? 몇 가지 저희가 이제 뭐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일단 내려가세요. 그 만나뵙고 조금 몇 가지 듣고 얘기... 내려가시라고요. 알았습니다. 내려가시라고요. 내려가세요. 경찰 보기 전에. 제작진과의 만남을 끝내 거부한 그는 자신의 방송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상호 간의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여자도 오케이를 했으면 맞죠? 아예 거기에 사전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한다면 무조건 출연 동의서를 다 쓰고 진행을 하는 거고 게임을 해서 스킨십을 하고 뭐 뽀뽀나 키스까지도 하고 다만 그 스킨십 수위가 만약에 여성분이 이 이상은 못하겠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말대로 방송 시작 전 출연 동의서를 받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출연 동의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방송 출연에 강요나 유인 등의 사실이 없고 성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특히 성적인 행위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동의서 작성 당시 실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 걸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관람이 제한되면 무슨 술이랑 담배랑 그냥 손을 잡고 그런 게임을 한 스킨십 게임을 제가 다 성적 행위예요. 피해자들은 동의서를 쓸 당시엔 남자 BJ가 성적 행위의 수위가 낮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정작 방송에서는 유사 성행위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계약서가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별다른 논란의 소지가 없겠지만 지금 이 계약서는 있으나 마나한 계약서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성적인 대화나 행위? 그게 어느 수준인지를 전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협박이나 기망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여성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내색을 하면 BJ는 종종 마이크 소리를 끈 상태에서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너가 이거 방송을 여기서 펑크 내면은 자기가 돈을 엄청나게 물어내야 된다. 너가 계약 위반이다. 이거 한 번 방송하고 돈 천만 원 나온 것 때문에 오늘 방송 나간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돈 더 줄게 이거 해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야 너 때문에 이거 방송 이번에 후원 다 들어왔는데 망한 거다. 그리고 갈 때까지 아 이런 식으로 욕해요. 압박을 엄청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이거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할래가 아니라 해야 돼. 한 잔 마시게 이거 한 잔 먹고 내가 벌써 탔게 되시네. 알았지? 이제 둘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위력이나 이런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들은요. 자기가 어떤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항상 말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녹음을 해요. 전 과정을. 애당초 그게 못하겠다고 하면 여자를 보내버려요. 하지만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그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내가 그래도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밖에 얘기했어. 내가 가라고. 할 거야. 빠불지 마. 진짜 꺼져. 꺼지라고. 아, X라고 하네. 그냥 X라고 그냥. 야, 어디고 가. 가, 빨리. 얼른 와보라고, 빨리. 가라며. 얼른 와보라고. 가겠다고. 아, X. 저거.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인이나 어떻게 보면은 뭐 설득에 의해 가지고 심지어는 술을 먹고서는 지금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로 지금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벌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실제 방송된 영상을 일부 사용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등의 혐의로 BJ를 고소했지만 무혐의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인한 출연 동의서가 있고 영상에서는 마치 저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속일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면 이 동의서는 효력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방송이 시작되면 피해자가 신체 접촉 등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도 수사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피해를 본 여성이 정말 소수일까요? PD수첩에서는 게스트 방송 피해자를 찾는 제보를 받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생각보다 더 많았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게스트 방송의 피해자는 30명에 가깝습니다. 방송을 진행한 BJ들은 각각 달랐습니다. 처음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 이름이 그 BJ 명이 뭐고 이름으로 BJ를 통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피해자들 대부분 BJ가 요구하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문간에 발들여놓기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술 먹방이야 라고 해서 누구나 조금 쉽게 S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조금씩 더 수위를 높여가면서 어느 순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상태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유사 성행위까지 가게 됐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명백하게 성착취 사건이다. 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낀 또 하나의 이유는 시청자였습니다. 그들은 후원금을 내면서 술을 먹게 하거나 노출을 강요했고 여성이 거부하면 욕을 퍼부었습니다. 일단은 타겟이 무조건 저예요. 제가 먹어야 되고 제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제가 안 하면 질타를 계속 받아요. 제가 되게 나쁜 사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욕도 많이 올라오고 막 괜히 이걸 너 때문에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뭐 다 시청자들이랑 뭐 약속을 하고 뭐 하고 막 이랬다는데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출 방송을 강요한 시청자 역시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였습니다. 이게 생방송 안에서 시청자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하면 피해자 한 명에 가해자가 한 명 혹은 가해자 몇 명 이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이 생방송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가해자들이 함께 이 방송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성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겨우 20대 초반의 나이에 게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피해자 A씨. 방송이 나간 뒤 생각지도 못한 공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친구가 어디 사이트에 너가 있다고 너무 불안하고 그 영상을 참아 못 보겠었어 가지고 그냥 바로 삭제하는데 찾아보고 신고도 해보고 맨날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들어가서 관련 검색어 쳐보고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영상을 봤다며 연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영상이 뭐 막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 네 그냥 봤다고 제 얼굴 봤다고 맨날 뭐 그냥 응답해서 같은 거 보내거든요. 막 어떡하지 막 이랬죠. 가족이나 지인이나 누가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최근 2, 3년 사이 게스트 방송이 유출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 디지털 영상 삭제 업체에도 피해자들의 의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정신으로 찍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얘기를 들자면 뭐 술을 먹였다.
혹은 뭐 뭘 먹게 했는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촬영이 됐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영상이 올라오는 사이트들이 그 합법적이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삭제가 완전히 되진 않으세요. 그리고 또 삭제가 된다 한들 일시적이고 또 재유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하시죠. 대표적인 음란물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일반인 출연 영상만 따로 분류돼 있을 정도로 그 양이 방대했습니다. 동의 없이 올린 영상물은 모두 불법 촬영물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추적조차 어려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한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계정만 가지고 보면 못 잡겠죠. 왜냐면 협조할 리 없으니까. 그 부분을 잡는다고 해서 이게 모두 사라질까요? 확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진짜 잔인한 거예요. 자신의 영상이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한국을 떠난 이도 있습니다. 방송 화면을 녹화하는 것은 사실 간단한 컴퓨터 조작으로도 가능합니다. 플랫폼 내부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 자체에서 유출을 방지할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녹화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영상 유출을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방송 전 BJ들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유출 절대 안 되고 이거 여기 플랫폼 자체는 맞아. 그 녹화 이런 게 절대 안 된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만약 유출될 시 다 자기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절대 유출될 리도 없고 자기 되게 찐팬들이래요. 그래서 항상 보는 시청자들만 보기 때문에 유출이나 유포가 될 리가 없대요. 동의서 작성 당시 BJ가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강조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하면 된다는 거죠. 유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발생 안 해요. 근데 발생을 누군가 유출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 그럼 같이 공동으로 고소를 해야 돼요. 유출한 게 뭐가 있어요? 누가 찍어서 오신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내민 동의서에는 자신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유출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방송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죠. 지금 법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 특히 동의를 벗어나는 촬영물이 유출될 것에 대한 어떤 미필적인 고의에 대한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게스트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 이수연 씨의 영상은 현재 얼마나 퍼져 있을까. 그녀의 동의를 얻어 확인한 결과 음란물 사이트 14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다시 만난 그녀에게 이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진짜 많다. 그 올라온 거를 녹화해서 갖고 있다가 꾸준히 유포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한 씨가 지금도 게스트 방송을 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말이 안 돼. 아, 아직 하고 있구나. 너무 그러면 피해자가 계속 나올 텐데. 너무 속상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만약 유출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던 BJ 측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번에 처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영상들이 많이 유출됐다는 걸. 근데 뭐 유출이 된 걸 제가 유출을 한 게 아니잖아요. 좀 미안한 건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 드시는 건 없어요? 제가 왜 미안해요? 그죠? 게스트 출연하는 일은 결국 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저 방송 안 할 테니까 저 생활비 좀 지원해 주실래요? MBC에서. 그러나 돈 때문에 무리한 방송을 강행한 건 오히려 BJ였습니다. 글쎄 났어 큰 거. 근데 큰 걸 할 때마다 정치 얼마를 벌으라고는 장담 못하죠. 플랫폼 수수료 떼고 자기가 만약에 그날 벌어들이면 잘 된다. 말에 천만 원도 가능한 거죠. 방송 수위가 높을수록 BJ 측의 수익도 올라갑니다. 형님 열심히 할게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총 900개. 아 한 달에 3천. 야 더 벌어 미친 장난하냐 지금? 야 일주일에 1500개. 야! 방송만 해서 딱 3년 동안 10억을 넘게 벌었거든? 왜냐면 BJ는 보통 잘 벌 때 일주일에 1800에서 2000만 원 지금 벌었으니까. 출연자가 성인 인증을 해야 하는 게스트 방송에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BJ도 있습니다. 네, 당시에 나이가 그때는 언제? 만으로는 18세요. 만 18세였구나. 게스트 방송 BJ인 안 씨. 그가 직접 성인 인증 과정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뭐 신분증 많이 갈아쳐본 적 있다, 뭐 다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표한테 얘기를 하는 걸 들었고 본인 핸드폰 화면에 그 여성분 신분증 사진 이렇게 띄워가지고 무슨 인증을 하더라고요. 그날 만취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팬방이 진행됐고 이후 그 영상 역시 유출됐습니다. 아예 그냥 뭐 소각까지 다 탈의가 되고 그런 상황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뭐 막 가슴을 만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냥 뭐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뭐 만지고. 최근 그는 방송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 MBC에서 저 양정원 PD 나왔어요. 누구세요? MBC 양정원 피디 수첩 층에서 나온 양정원. 저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게스트 방송을 하실 때 그 나오는 이제 출연했던 출연자들하고 다 합의를 하신 상태에서 그 방송들을 하셨던 거예요? 합의하에 방송을 했고요. 네. 성관계는 없었어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영상 유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죠. 네. 근데 계속 방송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너무 계속 유출이 되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최대한 지우려고 노력해보겠다. 근데 저 지금 개인 회생 중이고 저 실용 분양자예요. 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내일 꼭 제가 스캔을 낼게요. 저도 해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네. 내일 꼭 스캔을 낼 테니까 일단 갈게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시죠. 다시 연락한다던 그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